여기 그림 두 점이 있습니다. 예술은 어느 쪽일까요? 왼쪽 그림을 고르셨나요? 이 그림은 추상표현주의 대가, 잭슨 폴록의 대표작 넘버5입니다. 그럼 이 오른쪽 그림은 어떤가요? 이 익숙한 미키마우스는 그저 만화일 뿐 예술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과연 예술은 무엇일까요? 이 어려운 물음에 명확한 답을 제시한 인물이 있습니다. 1950년대 난해한 추상표현주의 작품들이 예술로 인정받던 시기에 만화를 자신의 작품이라며 파격적으로 들고 나온 작가, 그의 이름은 로이 리히텐슈타인. 뚜렷한 선, 원색에 가까운 채색, 말풍선 등은 그의 작품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그가 남긴 대부분의 작품들은 만화 혹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단지가 소재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의도는 결국 평범한 소재를 이용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의 작품 속 주인공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술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봐라, 우리도 예술이 되었다고. 예술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평생 고민했던,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허문 진정한 팝 아티스트 로이 리히텐슈타인입니다.